이래 오다 이 없이가 한 없이가
종이 출발되지 보고 보니 슬픈 말에 이 세상도 전부대로 화가되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예수와 복된다니
성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숨가쁘게 모든 천지 우주 만물들이 긴장하고 있는 오늘 성금요일날 이 시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오늘 십자가에서 운행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성경 강좌합니다.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곱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두 번째 현상은 땅이 진동하며 세 번째 현상은 바위가 터지며 네 번째 현상은 무덤이 열리며 다섯 번째 현상은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섯 번째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십자가 현장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 앞에 오늘 이 일어나는 일곱 가지 바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기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육신을 보면 병은 차도 왔는데 이 병이 들었는데 사람 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쉽게 원인을 찾으면 그 병이 치료될 수가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이 사람은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는 계시지만 기도 자체를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흔쾌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강조가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오늘 주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던 하나님은 내게 전혀 무반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세요? 오늘 이 문제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대체적으로 모든 기도 내용 중에서 이 기도 내용은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데도 그 기도는 잊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이 기도는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 속에서 약 39절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아홉 가지 가운데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친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는데 오늘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 말씀을 저는 있는 것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바로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시냐면 지성소에서만 만나십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켜 성경은 휘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커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소에 와 있어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자리가 바로 성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에 방 두 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소에 있어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성소 휘장 찢어진 이 사실에 관해서 이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면서 갈기갈기 몸은 상처투성이로 마치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수많은 문매를 맞으신 우리 주님은 온몸은 다 터져버렸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첫 번째 사건만 내가 그 자리에서 성공한다면 여섯 가지 축복은 다 쏟아집니다. 내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휘장이 있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게도 휘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휘장이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 성전의 휘장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졌는데 나는 찢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려 했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잘못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전부 세상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욕심으로만 가득 찬 그 생각을 가지고 구하고는 있는데 정작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릎 꿇으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의 일곱 가지 축복.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실까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피가 가득한 이것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여 오늘 내 이 시간에 내 마음 성전의 휘장도 찢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찢어야 됩니까? 회개할 때 내 마음 성전 찢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있습니다. 이 첫 마디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첫 마디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3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회개시키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물 세례는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로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물 세례 받았을 때 그 목적은 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 세례를 받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합하여 물에 장사되는 것이 죽은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합하여 내가 물에 장사된 것이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준 의미가 어떤 것인가? 회개하기 위하여. 이 말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면 내 육이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무엇을 죽입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정욕적인 것, 그리고 혈기, 다툼, 세상 이기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7대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신을 보지 못할 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며 가장 불쌍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전부가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세웠느냐고. 그런데 정작 한 가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목사님 탓하고 다른 사람 성도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 이 문제가 찾아왔고 시험이 찾아온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 탓을 돌립니까? 전부 상대방 남편 탓을 돌리고 자녀 탓을 돌리며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작 나는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없는 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는 어떤 축복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이 밤에 내가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회개하게 사오니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자신이 회개가 나옵니다. 이 회개란 말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계라는 이 한자에는 돌이킬 계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의 축복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 십자가와 좌편 강도 십자가, 십자가는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은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왜 구원 받았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가 회개할 때 주님이 고개를 돌리세요. 우편 강도가 회개할 때 주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편 강도가 회개할 때 그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 강도는 회개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외면해 버립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내가 기도가 교통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주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여섯 번째는 회개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도대체 진리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데 이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진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나는 성령의 깊이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언제 자유해집니까?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은 점점 자유해져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잡아도 나는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괴롭힘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내가 알게 하시는 이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때. 반드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회개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지 않냐고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오늘도 저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이 죄인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내 스스로 나 이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회개로 시작되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그대로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요학기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고 났더니 땅이 진동합니다. 성소휘장 찢어지고 났더니 땅이 진동했습니다.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린 작은 흙덩어리입니다. 내 육체가. 그런데 땅이 진동했다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진동했다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땅이 진동하는데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은 적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날을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회개가 없을 때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 육체가 전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회개의 자리를 지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의 자리를 지나왔더니 은혜가 시작되는데 은혜가 왔더니 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움직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며 봉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회개부터. 내 스스로 찢었더니 오늘 시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찢어졌잖아. 그러나 너를 왜 찢지 않고 있느냐? 우린 전부 마음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사람 성도는 주님 앞에, 성도 앞에, 가족 앞에 찢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세요. 반드시 그러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이 진동하며 세 번째가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이 바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욥기서 41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가슴을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돌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돌덩어리 같은 고집, 돌덩어리 같은 교만 깨지지 않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가슴에 가득하게 담고 있는 내 자아,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세상 정욕의 돌덩어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갔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내가 섰더니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의 돌 같은 것들이 다 터져나가 버립니다. 고집이 깨집니다. 교만도 깨집니다. 자존심도 깨져버립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네 번째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네 번째 현상은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 무덤에는 누가 있나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무덤에는 빛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렸습니다.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환경이 무덤 같습니다. 전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덤을 여세요. 언제 엽니까? 내가 내 스스로 찢고 회개 자리에 서서 은혜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에 무덤은 열어집니다. 오늘 성경 순서대로 오늘 이 사실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실에서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직분이 없는 분이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성도 암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인 암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되십시오. 중량선 교인 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인이라 하는 것은 교회 문턱만 수십 년 동안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 말은 변화되었습니다.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 가정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잠자던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잠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깨우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찢어지는 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를 찢으십시오. 가슴을 찢는 회개 기도가 애통해 하는 회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는 어느 날 이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주에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신 분들은 네 분인가 같이 오셨는데 필리핀에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2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 이분이 오신 목적은 필리핀에 선교 대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운집한 자리에 목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처음 뵙는 줄 알고 인사를 깍듯하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24년 전에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만남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24년 전에 이 사람은 부부관계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서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했는데 제가 천안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셨는데 저는 까마득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분은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성도가 다섯 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죽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곳이라도 내가 가서 집회를 하고 그때 갔던 곳이 그곳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그때 부부가 완전히 갈라서기로 결정을 하고 합의 이혼을 하고 이제는 남은 것은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곳에 오셨는데 그 피레미 같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전부 자기한테 하던 소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완전히 바싹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자리에서 이제 갈라서기라는 그 부인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바로 두 분이 결합을 해서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두 분이 사랑했으면 거기 가서 아기를 네 명이 낳았어요. 그 무더운 오지에서 그래서 그분으로서는 저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것을 싸매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게 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갈라냅니다. 찢어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전부 모래알처럼 흩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내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인사하세요. 하나 됩시다. 다시 하세요. 하나 됩시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어난 현상은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마른 뼈가 살아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에스겔 3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물으세요? 뼈들이 힘이 많아서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 뼈들을 바로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37장 11절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른 뼈 인생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무엇이 말랐습니까? 은혜가 말랐습니다. 내 가정의 사랑도 말랐고 내 심령 속에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육신은 병들면 모든 병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의 몸이 마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물질도 말랐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7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뼈들이 살는 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믿나이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이 대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원래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이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크게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 일어나는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더니 크게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성이 어디인가요? 장차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했습니다. 무엇을 보입니까? 나는 이렇게 달라진 사람,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위하여 그 고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하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사랑하고 영혼에 찬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만들겠습니다.